영국의 한 호텔 연못에서 값비싼 잉어가 자꾸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잡겠다고 CCTV를 설치했는데 뜻밖의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깜깜한 밤, 울타리를 피해 호텔 연못으로 침입하는 낯선 그림자.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잉어를 낚아채서 달아납니다. 영국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잉어 도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바로 수달이었는데요.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넘는 관상용 잉어들이 자꾸만 사라져서 호텔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수달이 야식으로 꿀꺽해버린 거였습니다. 호텔 측은 여태까지 50여 마리의 잉어를 잃어 약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긴 했는데 피해 보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 같죠.